이곳은 대구 동성로.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여러 개의 부스들이 보이는데요.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현수막을 메고 무언가 홍보하고 있는 청년도 보이는데요. 이곳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부스를 기다리고 있네요. 청년천하 동성로? 청년의 방? 청년을 위한 행사인 듯한데 결국 직접 한 시민에게 다가가 이 행사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축제를 즐길 수 있어서 좋고요. 되게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 행사에 대해 더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저희 기자단이 직접 출동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9회 대구 청년주간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대구 청년주간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같이 그 현장을 살펴보시죠. 청년천하 거리에서는 여러 부스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크게 기획 부스, 기간 부스, 프리랜서 부스, 수다방, 청년의 방, 음감 부스 등이 있고 부스들을 따라 스탬프 투어를 완료하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부스를 방문해 주시고 있었고 부스를 즐기는 분들의 웃음소리가 축제의 생동감을 한층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리네요. 따라가 볼까요? 노래대회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기자단이 노래대회 참가자분과 인터뷰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9회 대구 청년주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부스도 너무 재밌고 무대도 많이 즐기고 가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포스트잇에 질문들이 가득한데요. 누굴 위한 질문일까요? 바로 이분, 개그맨 이용주 씨가 대구 청년들을 위한 강연을 해주시러 오셨다고 해요. 같이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PC대학이라는 코미디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미디언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살다 보면은 팍팍한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 시기가 사실 저한테는 지나고 보니까 그 시기만 조금만 지나면 혹은 그 시기 그런 고통들이나 고난들을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항상 좋은 일들로 이어졌더라고요.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지금 즐기시면 되고 조금 내가 나중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이것이 곧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용기 내시고 항상 열정 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청년 카니발에선 놀이광대, 마루밴드, 유니크, 예레밴드, 251, 백팩밴드, 최은혜 밴드, 밴드 센슈얼, 악단 어떤, 신명준님들이 빛내주셨어요. 이렇게 축제를 즐겨보다 부스 체험을 하기 위해 들어가시는 저 시민분께 이번 청년 천하에 대한 소감을 여쭤봤습니다. 대구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는데 처음 와봤는데 진짜 재밌고 또 했으면 좋겠어요. 네, 청년 주간이 올해 9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청년 정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같이 참여해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동성로에서 다시 진행을 하면서 의미 있게 시작하게 된 것 같고요. 청년 천하 동성로라는 주제를 잡은 건 이전에 청년이었던 기성세대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과 앞으로 또 이 동성로를 누비게 될 청년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동성로를 새롭게 재조명하기 위해서 이번 청년 주간을 동성로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삶이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하죠. 되게 표면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청년의 삶이 힘든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 되게 힘든 시기를 거쳐가고 있지만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년주간 청년천하가 진행되는 동성로에 기자단이 직접 가봤는데요. 청년들의 젊음을 즐길 수 있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부스, 축하 공연과 토크쇼까지 알차게 진행돼서 너무나 즐거웠던 3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대구를 대표하는 청년축제, 대구 청년주간을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